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예고해드린 우리 이승원 본부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야, 이 ETF 하면은 사실 우리가 좋은 투자 수단이긴 한데 네. 작년에 고버스, 네, 또 원유 막 그래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한 것 중에는 별로 성적이 안 좋고. 근데 또 이렇게 보면 성적이 되게 좋은 ETF도 있고 해서 네, 그래서 한번 저 모셔서 다시 좀 자세를 좀 정립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지금 하반기 이제 전략들을 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어떤 ETF 같은 것들을 좀 주목해야 될지 한번 좀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그리고 모셔서. 또 ETF 어느 쪽으로 하는지를 잘 보면 꼭 ETF 안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맞아요. 그 ETF 따라서 그렇지 ETF에 뭐가 편입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 10개 중에 뭐 마음에 든 거 3개만 또 골라 사도 되니까 네. 네. 그런 방식으로 응용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자, 뭐 자료를 많이 갖고 오셨으니까 네. 브리핑을 좀 받는 네, 그런 형태로 가보죠. 네. 자, 어떤 키워드로 우리가 좀 집중하면 되겠습니까? 네, 제가 그 사실 이제 하반기 준비하면서 네. 이런 자료들을 좀 준비했었는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하반기에 좀 주목해 보아야 할 네. 키워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미래 혁신 테마라는 얘기를 좀 했는데 네. 이 혁신테 이제 테마라고 하는 것이 작년 10월부터 상당히 테마 ETF가 강점을 보였고요. 네. 뭐 BBIG 비롯해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상품들도 대부분 뭐 혁신 테마, 미래의 네. 성장 원동력을 생각하는 건 테마 ETF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제가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테마 ETF보다 네. 연금. 여기서 이거는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서 테마 ETF와 연금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나왔고요. 두 번째는 앞서도 뭐 시황에 대해 설명드렸지만은 최근에 이제 백신도 많이 맞고 그리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다 경기 회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경제 전망 및 네.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랬을 때 어떤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가 싶어서 네. 뭐 여행 레즈나 리츠 뭐 이런 것 좀 생각해 봤고요. 뭐 액티브 ETF는 사실 5월 25일 날 8개 상장을 하고 네. 그 이후에 한 개 상장해서 9개가 상장됐는데 어떤 상품이 어떻다라기보다는 트렌드가 이렇게 좀 변하고 있다라고 해서 하반기에는 또 이제 지금까지는 ETF를 상장시킨 운용사만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 지금 이제 주식 운용 펀드, 공모 펀드 네. 가지고 있던 운용사들도 ETF, 액티브 ETF에 관심이 좀 있어서 아 트렌드가 그런 쪽으로 좀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어쩌면 출추 전국 시대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네. 봅시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미래 혁신 테마 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경기 회복되는 여행 레저 리츠 뭐 이쪽 그리고 네. 액티브 ETF 이렇게 예. 세 가지입니까? 예. 네. 미래 혁신 테마와 연금. 꼭 연금에서 좀 이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그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페이지 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이건 뭐 그 올해 ETF 성장 속도입니다. 그래서 가파른 성장이 있고요. 작년 대비 지금 5월 말 기준이니까 5개월 정도 지났는데 네. 한 52조에서 지금 62조에서 한 20% 정도 성장을 5개월 동안 보였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몰렸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몰렸고요. 사실 네. 주식시장의 성장도 있었기 때문에 진짜 네. 오른 만큼도 감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근데 2010년부터 지금까지 ETF 시장이 연평균 20%씩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ETF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한국에 상장된 종목 수도 앞서 말씀드린 거 포함해서 지금 480개. 그러니까 올해 한 12개 정도 더 상장을 해서 네. 480개 정도 한국 거래소. ETF만 480 종목이 있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와. 이거는 저기 주가 저 뭐야? 주가 지수에 이건 포함 안 되죠. 주가 지수예요? 예. 네. 코스피, 코스피 뭐 ETF 아, 예, 그럼요, 그럼요. 예, 아 이건 그, 안 되는 예, 거죠? 그 지수 종목에는 그 뭐 코스피 200이다 그러면 200개 종목이 들어가 있는 거고, 예. 요거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예. 펀드를 상장시킨 거니까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뭐 예를 들어 3,020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ETF 이 친구들은 여기에는 그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00에서 뭐 3,050 갔어요. 네. 그 안에 지수에 들어가 있냐 네. 말씀이시죠?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네. 뭐 다음 페이지는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뭐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5개월 동안 3.4조 정도 예, 증가가 됐는데요. 네. 특징은 레버리지 인버스는 좀 감소했어요. 다행이다는 표현은 좀 다행이죠. 네, 예전에 그 작년에 레버리지 하신 분들은 그래도 지금 네, 뭐 네, 어저께가 네. 코스피 제일 최고점을 이제 달성을 했었는데 물론 그 반면에 인버스 투엑스 하신 분들은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듯이 12,000원대가 지금 2,000원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 문제가 좀 됐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근데 ETF 전체 시장의 50%가 넘었었습니다. 네. 네, 작년까지는. 오. 네.
그런데 올해는 좀 줄고 줄어서 한 40% 수준까지 내려온 것 같고요. 인버스가? 뭐 레버리지 인버스 다 포함해가지고 네, 레버리지와 인버스가 근데 다만 표에 나오는 거 좀 보시면 아직도 네. 그 5개월 동안 순매수 가장 많이 하신 거는 인버스 2X세요. 아, 네. 곱버스? 예, 곱버스인데 네. 그 이거는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수가 계속 우상향하다 보니 또는 또 최근에 나온 것들이 뭐 인플레이션 또는 금리 상승 그에 따른 테이퍼링 그에 따른 뭐 주가가 하락 할 수 있을 거라는 좀 조정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예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버스 2X에 많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주 포트폴리오에 이것만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고무적인 부분이 그 오른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나머지들이 이제 미래 성장 혁신 테마 제가 이름을 조금 거창하게 붙이긴 했지만 이런 미래 성장력 원동력을 본 혁신 테마 주들이 대부분 개인들이 매수를 하셨어요. 아, 보시면 2차 전지, 전기차 뭐 이런 거네요. 네, 네. 보신 거대로 뭐 차이나 전기차, 2차 전지, 반도체다, 항생테크다, 뭐 팡이다, 미국 테크 탑 10이다, 네, 뭐 BBI이다 네. 이런 것들을 좀 매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투자 문화가 많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음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연금 관련된 건데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서 저희가 연금계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연금계좌가 있었고 혁신 테마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스마트해져 주셨어요. 아까 이제 매수하신 것만 보더라도 예전에 보면은 그냥 이제 지수, 레버리지, 뭐 인버스 2X 뭐 이런 섹터 정도까지였는데 네. 이미 많은 정보들을 알고 계셔서 스마트한 투자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네. 제가 요즘 스마트하다 투자자분들이 스마트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연금 계좌의 성장 속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말씀해 주시고 저도 나와서 많이 얘기하고 다른 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다 보니까 19년 말에 4천억 대였던 것이 작년에 2조까지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3개월 동안에 3.4조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3개월 동안에 지금 1.3조가 성장을 했는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6월에도 집계하고 제가 9월에도 집계하겠지만은 네. 올해 개인연금, 퇴직연금 포함해서 아마도 6조에서 8조 사이까지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20배가 연금 계좌에서 ETF를 매수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그건 본인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스마트해졌다라는 얘기시죠? 예, 왜냐하면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꼭 세 가지는 가지고 계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연금, 그리고 두 번째는 퇴직연금, 뭐 DCIRP 회사에서 예. 해주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올해 출시한 중개형 ISA, 이렇게 세 가지는 꼭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시게 되면 국내 주식 형은 분배되는 분배금만 뭐 15.4% 배당소득세를 내지만 그렇죠. 예, 나머지 해외 투자다 아니면 인컴형이다 뭐 다른 국내 주식 제외 다른 형들은 15.4%거든요. 근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2천만 원까지 넘으면 이제 자기 소득가에서 더 이제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연금 계좌에서 하시게 되면 일단 과세 이연 효과가 있죠. 예, 지금 연금에서 받았을 때 3.3에서 5.5%로 내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그래서 이 두 번째 말씀, 마지막 말씀드린 중개형 ISA는 부여된 거예요. 사실 작년 코로나 때 이게 정부에서 시행을 해서 올해 시행이 됐는데 매년 2천만 원씩에서 1억 한도까지는 분리과세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우리 모르고 있었네. 이게 올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아마 증권사 여러 군데 보면 뭐 이벤트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2천만 원까지 해서 뭐 1억까지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손익통상을 해서 비과세 네. 부분을 일정 부분은 만들어주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들도 순이익이 많이 발생되더라도 그걸 분리과세를 해준다는 거죠. 9.5%로. 그러면 종합소득과세, 아니,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가 되기 제외되죠. 때문에 제외되죠. 분리과세니까. 예, 이 계좌는 일반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도 저는 꼭 중개형 ISA 계좌로서 좀 별도로 따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성인이면 다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네, 네. 뭐 이런 베네핏은 꼭 알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자산이 좀 많으신 분들은 이 계좌가 있으면 그 세금 혜택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예, ETF를 살 때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나 아까 중개형 ISA 그 거기로 먼저 채우시고
개인 계좌를 하시는 게 맞네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 연금과 퇴직 연금은 제가 ETF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중개형 ISA는 모든 종목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주식도 하실 수 있고 ETF도 하실 수 있고 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올해 시행된 거기 때문에 반드시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리고 이제 본인 계좌도 개설하시지만 자녀들한테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해주시면 네.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만큼 스마트해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아까 뭐 대표님 말씀해 주셨지만 네. 이런 것들을 아시고 실제 실행에 많이 옮기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나온 김에 하반기에는 혹시 안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런 걸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혁신 테마 중에 제가 오늘 왜 연금에서는 그럼 혁신 테마냐라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일반 계좌도 있고 퇴직연금 계좌도 있고 다 이렇게 계좌가 나눠져 있어요. 네. 근데 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계좌에서는 내가 오늘 얼만큼의 손익이나 이런 것들 좀 보는 대신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사실은 조금 떨어져서 보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장기 노후 자산에 대한 대비책으로서의 뭐 그렇죠. 자금이기 때문에 네. 좀 긴 호흡으로 보시는 예.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긴 호흡으로 볼 때는 그럼 어떤 걸 투자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단기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아닌 테마형 아까 미래의 성장 원동력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거 준비할 때는 조금 차이나 전기차와 오늘 제가 바이오 정도를 말씀드리는데 키워드를 차이나라도 차이나 이렇게 해볼까도 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물론 뭐 최근에 G7 정상회담에서도 뭐 차이나에 대한 경계 뭐 정치적인 것들이 좀 있었지만 네. 제 생각에 투자의 관점에서 차이나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드는데 뭐 예를 들어 차이나 전기차에 대한 전기차 컨셉은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가 훨씬 더 가능성을 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 좋을 것 같은데 네. 특히나 왜냐하면 미국도 발표했습니다. 뭐 바이든이 5월 네네네. 19일 1740억 달러를 자동차 산업에 뭐 투자하겠다. 5월 27일 날 뭐 상원 재정위원회에서도 그렇죠. 역시 또 인센티브와 세제 혜택을 주겠다. 유럽에서는 보조금을 원래 2020년까지만 준다고 했던 것을 25년을 연장하겠다. 이 전체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정책들이 좋은데 제가 왜 차이나의 전기차가 좋을 거다라고 조금 다르다라고 예상하는 거는 이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때문에 제가 조금 다르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지금 시진핑이 탄소 중립 선언을 했죠. 네. 네, 탄소 중립 선언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것을 실행해 가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분석한 거에서 탄소 배출의 25%가 교통수단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2021년 4월 현재에는 전체 자동차 신차 판매량의 9% 수준이거든요. 네. 신에너지 전기차 하이브리드 포함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3년 후 정도 되겠죠. 2025년까지는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 생각보다 정부의 발표가 정책을 하고 그거를 실행하는 데는 상당히 그게 좀 빠른 면이 있어요. 네. 이렇게 실제로 해나가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비단 얘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해나 심천이나 아니면 저희 북경이나 대도시를 가면 네. 이렇게 부유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중국 사람들도. 근데 세컨 카를 구매할 때는 번호판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게 차를 하나 내연기관 차가 있는데 이게 가족이 필요해서 차를 하나 더 구매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얼만큼 통제를 하냐면 번호판을 새로 주지 않아요. 이게 전기차가 아니면 전기차는 주고 전기차는 주죠. 신에너지 차는 주죠. 그래서 이걸 또 방법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도시 좀 뭐 그렇게 성장하지 않은 도시에 가서 번호판을 받아오게 되면 또 제안을 합니다. 그 차는 받아와서 운행은 할 수 있는데 고속도로는 못 다니게 합니다. 아, 이만큼 중국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이제 심천 가면 진짜 택시가 다 BYD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가면 다 전기차예요? 택시가 다 전기차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우리나라에 뭐 전 2차 전지에 뭐 좋은 기업들이 많고 뭐 하겠지만 중국에서 전기차를 흡수하고 그리고 지금 각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신경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곳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상해 모터쇼를 보면 뭐 다 발표했죠. 뭐 벤츠, 아우디 뭐 그리고 네네네. 모든 자동차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뭐 우리나라의 현대차, 기아차도 가서 뭐 EV6에서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들이 중국 내수 시장에서 우리의 전기차. 왜냐하면 중국에서 전기차들이 많이 이제 사용될 것이라는 건 다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우디의 이트론 같은 경우는 사실은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네. 나오는데 이제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은 CATL로 바꿉니다. 같은 이트론인데 네. 그리고 나서 그래요? 가격을 50만 위안, 그러니까 한 9천만 원 선으로 내리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 1억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어서 작년에 제가 2차 전지 많이 말씀드릴 때는 한국이 1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예,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합치면 우리가 1등입니다. 그리고 LG만 해도 1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바뀌어가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2021년 물론 자료와 시점, 자료 출조와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은 CATL과 BID만 합쳐도 40% 정도가 돼요. 저희 3사는 한 3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유가 사실은 중국 내수의 그런 부분들에 그래서 전기차는 미국도 좋고 유럽도 좋고 모든 테마에선 전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특히 차이나 전기차는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그런 게 또 있거든요. ETF에서는 CATL 이런 거 하면 뭐 닝자스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좋다. 근데 이게 사실 사실 수가 없어요. 한국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못 사요. 예, 왜냐하면 심천 시장 차이넥스트에 투자된 것은 굉장히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기관에 저희 그 깊이 있는 데만 살 수 있나 보죠. 네, 예, 그래서 기관에 이제 저희 그래서 ETF 할 수밖에 없고. 네, 없구나. 물론 차이넥스트가 아닌 부분들을 살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걸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그래서 ETF 쪽도 보셔야 되는 거죠. 뭐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ETF 포함해서 그런 어떤 종목이 어디에 투자되는 걸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하나 또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 바이오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6페이지, 아, 7페이지인 것 같은데 네. 바이오는 사실 중국에 제가 차이나라는 큰 걸 왜 이제 혁신 테마라고 해서 이제 그냥 오늘 조금 시켜드리는 이유가 바이오 산업 자체가 중국 정부에서 미는 게 하나가 신에너지차, 하나가 바이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중국이 제7차 인구 통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네. 발표했는데 중국 인구가 한 15억 명 되죠. 그렇죠. 15억 명 정도 되는데 사실 60세 이상 노인 인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네. 60세가 사실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하는데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2.6억 명이에요. 이게 10년 전과 대비해서 지금 2.6억 명이면 한 19% 정도 차지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5명 중에 한 명이 아직 정도가 60세 이상이 돼버린 건데 10년 전에 이게 13%대였습니다. 예. 예, 이렇게 중국 인구가 빠르게 노령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뭐 65세로 가면 1.9억 명. 네. 우리나라의 인구 워낙 인구가 많아서 정말 그 65세 이런 이상의 이런 노인 인구 생각하면 정말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빠른 고령화로 중국의 실버 경제가 발전이 되는데 이것을 국가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낮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이제 GDP 대비해서 실제 헬스케어에 소비되고 있는 비율이 한 17%는 써요. 100만 원 얼마 17만 원은 건강과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쓰이지만 유럽, 이제 서유럽 같은 경우가 한 10%가 조금 넘는 상황이고요. 네. 아직까지 중국은 5에서 6% 수준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속도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고요. 아까 정부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약 개발에 있어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첫 번째는 신약이 이렇게 FDA 뭐 승인을 CFDA겠죠. 이렇게 승인을 맡으려면 시간이 걸렸는데 5년 전 대비 그 기간을 3분의 1로 단축을 시켰어요. 그리고 보험 커버리지를 국가에서 저희 의료 보험이죠. 의료 보험 커버리지를 확대해 주면서 상당히 바이오 산업에 높게 하고 있다. 근데 제가 오늘 사실 차이나를 그냥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가격이 뭐 시장이 좋다, 많이 높아졌다, 낮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다시 돌아가자면 연금에서는 이러한 혁신성장 테마를 눈여겨보고 포트폴리오에 지금 안 넣으시더라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장기 투자한다는 측면에서 연금이 넣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개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두 번째 키워드가 이제 경기 포스트 코로나나 경기 회복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진이 나올 수 있나요? 예, 자료 아마 8페이지를 보시면 저기 이제 왼쪽 거 오른쪽 그림이 더 재밌으실 것 같은데 저 그림이 어떤 거 같으세요? 저 아마 저 신문에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샤넬 사러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샤넬 오픈런 사진이죠. 사실 저는 이게 샤넬 이런 데 관심이 뛰어들어가는 거죠. 뛰어들어가는. 네. 네, 백화점이 열리자마자
저런 사진이 이제 비단 한 예전에는 뭐 선착순 100명한테 사은품 줄 때 저런 사진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 지금 이제 샤넬에서 새로운 상품이 나왔다는 걸 했을 때 올라가자마자 뛰어가는 그런 사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최근에 얀센 백신을 이제 100만 회를 공급하겠다 했을 때 이게 18시간 만에 우리나라죠.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보복 여행이다라는 말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이 Booking.com에서 세계에 있는 2만 6천 명한테 조사한 결과입니다. 네.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에 66%는 나는 승진보다는 여행을 더 우선시하겠다. 승진보다 여행이다? 네. 더 재밌는 건 연애보다 여행이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연애보다? 71%에 달합니다. 네, 그만큼 우와. 지금 이제 보복 여행을 하도 못 가고 있는 사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통계 자료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샤넬 오픈런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네. 사실 이런 럭셔리 브랜드에 대한 소비나 아니면 이렇게 여행을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필수 소비재는 아니에요. 둘 다 필수 그렇죠. 소비재는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해서 갈 수 네. 있는 것들인데 샤넬 오픈런 보면 에르메스가 원래 연 매출 성장률이 6에서 7%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작년 3분기부터 엄청난 가파른 성장을 보였는데 그 2021년 1Q 그러니까 1, 4분기 성장 매출 성장률이 51.3%. 그러니까 그만큼 에르메스가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도 되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 이제 에르메스 이런 보복 소비가 보복 여행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의 어떤 심리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행 레저 산업이 사실 최근에는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많이 올라오고 있고 뭐 항공이나 아니면 여행이나 뭐 카지노나 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보복 여행, 보복 소비 같은 컨셉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복 소비와 비슷하게 업종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반기에는 이것이 이익으로서도 좀 매출과 이익으로서 연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 여행 레저 쪽에는 어떤 것이 있지라고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아, 에르메스는 진짜 비싸더라고요. 어떤 사람 봤는데 신발 하나에 슬리퍼 하나인데 180만 원인가? 슬래퍼가? 슬래퍼가 180만원 깜짝 놀래. 이거 왜 어떻게 신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 오고 이러면 저기 다른 신발 하나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 신발 아 비 오면은 다른 신발 신고 그거 백에 넣는 거야? 에르메스 백에 넣는 거야? 왜냐면 나 같아도 못 신겠어. 그걸 어떻게 신어요 비 오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 뭐가 있겠죠? 저는 이해 못. 180만 원짜리 슬래퍼 신고 나서는 삼선 2천 원짜리 있잖아. 와, 뭐가 그렇게 좋은 거지? 맞습니다. 저도 근데 지난 주에 저희 국내 그냥 호텔에 이제 저희 자녀들이랑 호캉스 한번 가봤거든요. 어디요? 네, 아 호캉스. 네. 그냥 1박이 뭐가 생겨가지고 가봤는데. 사실 생각보다 이 체크인 체크아웃 하는 줄이 정말 길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많아서 네, 국내인데도.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갔다 일요일 날 나왔는데 아 일요일 날 체크아웃을 늦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오후 3, 4시가 넘었는데 그때 일요일에 체크인 하시는 분들도 줄을 그렇게 서 있는 거 보고 일요일에 왜 들어와요? 잘 뭐 하루 휴가 낸 거지. 아 월요일 휴가 내고. 아 일요일 그래도 좀 싸니까. 네. 아까 그랬잖아. 저기 뭐야 승진보다 여행이 좋다는데 뭐 월요일 날 뭐 반차 못 내겠어. 아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아 그만큼. 아, 저도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도 지난 주말에 저기 파라다이스라고 있어. 파라다이스 저기 인천. 아. 또 가셨어요? 거기 한번 갔지. 아 그만 그때는 촬영하러 간 거고. 아 그만 좀 가세요 이제. 갔는데. 아 비싼. 야, 수영장이 있잖아. 수영장. 네. 바글바글해요? 네. 대중탕이야 완전. 아. 사우나야. 아. 근데 그 카바나라고 있잖아. 카바나. 네네네. 이렇게 이제 카바나 뭐예요? 카바나 몰라. 이렇게 천막 쳐놓고서 이렇게 그 들어가서 쉴 수 있게. 아, 그 돈 내야 되는 거죠? 풀사이드에. 네. 그 카바나 3시간에 40만 원이더라고. 40만 원? 자리가 없어. 아. 3시간 40만 원. 3시간 40만 원인데. 그러니까 이제 보복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심리가 그게.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어차피 어차피 해외 못 가니까 이렇게도 질러. 난 상상하기 힘든 거 아니야? 3시간에 40만 원이라 이게. 아,
돈 많은 사람 많아. 근데 거기 뭐 엄청 부유층만 오는 게 아니야. 네, 요즘 애들 데리고 다 이렇게 오더라고. 네. 아니 애들 있는 부유층이겠죠. 예? 네? 아니라니까 보면 알지 딱. 아, 딱 보면 나오니까? 딱 보면. 아니 수영복 입은 또 어떻게 알아요? 근데 다 이제 보고 있는데. 내가 이제 요거까지만 얘기해줄게. 딸인데 이제 수영장도 3시간밖에 못 써. 근데 딱 결제를 이제 추가 요금을 내고 하려는데 뭐 성인 5만 5천 원에만 하는데 애들이 막 하고 싶다 그러니까 네. 아빠가 막 살짝 고민하더라고. 아, 그 다른 어, 근데 애들이 막 아빠 막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한테 전화를 하더만. 여보 이렇게 되는데 추가 요금 5만 5천 원 내는데 할때 질러 그랬더니 진짜 이렇게 결제를 하는 걸 봤지. 그때 그 웬만하면 그때 예전 같으면 그때 야 그냥 가자 이렇게 하거든. 아 그렇죠. 어. 아 이게 1인당 5만 5천 원이요? 세다. 아니 저 어디야 캐러비안 베이건 그 정도 하지 않나? 하루 종일 전일권. 아 어쨌든 보니까 보복이야. 야 호텔 수영장. 하여튼 그런 네. 보복 심리, 그냥 보복 네. 소비의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 특히 네. 여행이라든지 소비 그렇지. 이쪽으로 굉장히 세다는 거죠. 그다음 아는 게 없네 정프론 진짜. 아 좀 애들 데리고 좀 놀러 좀 다녀. 아니 펜션 한번 가는데 아직 이 얘기가 길어져서 너무 죄송해요. 그래. 아 아닙니다. 네. 내용을 했네요. 네. 이게 진짜 뭐 저희의 일상과 현실이고 네. 그냥 경기 회복이라는 건 좋은 측면이죠. 사실 저희가 작년부터 어려워했던 것들이 많이 좋아 사실 이제 좀 벗어나고 있다는. 뭐 지금이라서 좋은데 다음 10페이지는 그런 겁니다. 앞에 이제 박병찬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조금 일찍 와서 들었는데 역시 최근에 주가 조정이나 이런 걸 받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네. 인플레이션이 있고 금리가 오를 것이다. 그리고 테이퍼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술주나 성장주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얘기 나옵니다. 물론 저는 이거에 대한 경계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반면에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포트, 증권사 리포트나 이런 걸 보면 성장이나 어떤 신흥국에 대한 투자를 많이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리츠를 말씀드릴 거긴 한데 네. 반면에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올라오긴 올라와야 될 부분들이긴 하다는 것도 좀 인정해야 되는 거죠. 네, 경계를 네. 하되 왜냐면 이게 작년에 뭐 기저효과죠. 지금 정 성장하고 있는 거는 작년이 워낙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지만 어쨌든 코로나가 해결 국면이 결국은 내년 돼서 뭐 온다. 지금도 이제 점점 그렇죠. 하고 있다 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눌려 있던 것들은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고 네. 풀렸던 자금들 때문에라도 금리가 다시 조금 뭐 반등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와 같이 그대로 될 것인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조금 더 소프트 랜딩하게 가져갈 것인가 하냐 하는 분야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측면은 지금 듣고 계시는 또는 보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서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사실 리츠가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리츠. 거죠. 예. 왜냐하면 팬데믹 시점에서도 가장 배당과 높은 배당 수익률을 줬던 것이 리츠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5% 이상 줬었고 그 다음에 글로벌 뭐 리츠도 한 4% 3% 후반대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백신 접종 또는 이런 오피스 복귀 이런 거 또는 최근에 뭐 물류 데이터 센터 리츠는 원래 좋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을 좀 해치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약간 이런 성장 주식 또는 이런 어떤 신흥국에 투자했던 부분들을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걸로서 가장 좋은 것이 사실 리츠와 관련된 ETF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어떤 특정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또 하반기에는 또 리츠가 많이 상장이 예정돼 있어요. SK 리츠라든가 네. 뭐 네. D&D 플랫폼 리츠라든가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그룹에서도 각각의 리츠들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리츠 상품에 대해 투자하는 방법은 상장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ETF를 통해서 또는 실제 리츠를 투자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이런 리츠를 하셨으면 어떨까? 뭐 이러한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에 대해서 걱정이 되신다라고 하면 이런 생각이 되고 있고요. 꾸준히 배당이 나오는 만큼 사실 세제 혜택이 있고 이런 장기 투자로 좀 가져가신다고 하면 네. 다시 또 제가 돌아가서 얘기하면 연금 계좌에서 네. 또 이런 리츠와 관련된 ETF를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도 그래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25일 날 8개를 상장하고 그 이후에 1개 상장해서 9개 상장을 했는데요. 액티브 ETF입니다. 액티브 ETF의 11페이지는 그냥 뭐 트렌드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네. 뭐 작년에 글로벌 ETF 시장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월 말까지 12% 한국 시장과 더불어 글로벌 ETF 시장이 성장돼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 페이지 12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조금 다른 건 것 같아요. 글로벌 트렌드가 액티브 ETF로 가고 있다. 이 정도는 조금 인지, 오늘 듣고 계신 분들 인지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액티브 ETF가 사실 차지하는 비중은 전 세계적으로 3%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수준이네. 네. 아직은 이제 시작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작년에 이제 아크 이런 것들이 이제 돈나무 언니 이렇게 뭐 저 표현하면서 나온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인식하게 되신 거지. 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2021년에는 370개 중에 85개가 액티브 ETF가 4개월 동안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 글로벌 ETF가 예전에 제가 이제 많이 설명드렸던 것이 대표 지수에서 섹터로 넘어왔고 섹터에서 테마로 넘어왔는데 테마에서 조금 더 가려고 하는 것이 액티브 ETF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액티브 ETF 상장한 종목들을 보시면 딱 세 가지였어요. 그 네 개사가 여덟 개를 상장했지만 결국은 뭐 저희는 퓨처 모빌리티였고 뭐 미래차가 있었고 그다음에 친환경 뭐 밸류체인 뭐 친환경차 밸류체인. 그래서 무슨 얘기였냐면 결국 퓨처 모빌리티 미래 자동차에 대해서 액티브 ETF를 시도를 한 겁니다. 3개사가 시도를 했는데 그 이유는 좀 맞아 들어가긴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타고 다니는 수단일 뿐이었었죠. 그쵸. 근데 예전에 핸드폰 2008년도에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생각하시면 네. 그냥 전화하고 문자하는 게 원래 핸드폰이었다가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서 스마트폰이 제 생활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상상을 하면 자동차가 제 이제 생활의 일부가 돼버리는 거죠.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이고 네. 한국에서 왜 그러면 액티브 ETF에 여기에 치중했느냐라고 하면 현대차, 기아차 포함 완성차 부품 뭐 업체도 상당히 가지고 있고요. 생산 네. 설비도 그만큼 할 수 있는 것도 가지고 있고 이와 연결돼 있는 것들도 뭐 소재, 전장 부품, 뭐 항공 뭐 여기까지 해서 자율주행, 뭐 AI, IT 전부 다 한국 자체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 한국에서의 액티브 ETF로서는 어떤 이런 퓨처 모빌리티가 맞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3사들이 좀 뛰어들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액티브 ETF는 공모펀드잖아요. 옛날 네, 주식형 네. 공모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형 공모펀드에서는 가장 공모펀드 이제 알파 펀드 매니저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다 훌륭한 운영력이 계시지만 리서치를 잘하는 회사 그리고 네. 리서치를 잘해서 종목을 발굴을 잘해서 내가 조금 더 거기서 추가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퓨처 모빌리티 포함 이런 자동차 관련된 것들이 액티브 ETF로 나온 이유는 그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른 하나의 축이 BBIG였고요. 네. 그런 저희는 뭐 글로벌 BBIG지만 타 회사도 BBIG 이렇게 나왔었고 다른 하나의 축은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액티브 ETF가 이런 퓨처 모빌리티, 글로벌 BBIG, 신재생에너지. 저희는 신재생에너지 출시하지 않았지만 이 세 개의 축으로서 최초 출시가 된 거고요. 그 이유는 액티브 매니저들이 가장 필요한 어떻게 보면 제가 최초에 말씀드린 성장 테마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액티브 ETF 어떡하지? 라고 했었으면 사실 좀 지켜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운영을 잘 하는지 뭐 이제 수익률이야 아직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쯤 됐나요? 5월 25일이었으니까 아직 한 20일, 10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 뭐 가격이 좀 올랐어요? 사실은 상상하고 다 시장이 좀 좋아져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코스피 당연히 않죠? 예, 뭐 5%대가 있고 4%대가 있고 3%대가 있고 대중 소유하군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1%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장한 시점에 따라서 뭐 24일 날 했느냐 23일 날 했느냐 좀 다르긴 한데 저는 그거보다는 운용력을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운용력? 예. 이제 사실 패시브 ETF 볼 때는 운용력을 따로 보시지 볼 필요 않잖아요. 없잖아요. 예. 그거는 보시지 않는데 액티브 ETF 할 때는 그 운용력이 어떤 펀드를 운용했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근데? 뭐 각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그러면 액티브 ETF는 좀 소개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셨으면 좋겠고 액티브 ETF가 아마 노력해야 될 부분은 작년에 아크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패시브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 그렇죠. 예전 공모 펀드도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고서만 내주는 게 다였는데 지금은 오늘 산 종목, 오늘 판 종목이 내일 가면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냥 PDF만 보더라도 그게 트래킹이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운용하고 있는 운용력을 좀 쳐다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이러한 포트폴리오 변경에 대해서 얼만큼 신뢰를 가지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느냐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ETF에 ETF를 지금까지 뭐 상장하지 않았던 운용사들도 ETF 상장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 보시고 아 뭐 어느 하우스에서는 이걸 잘했었지라고 네. 생각을 좀 하신다면 그런 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딱 출시됐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한 초반 한 6개월 요쯤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먹고 나오려고? 아니 그 회사들도 운용사들도 총력을 다해서 처음에는 막 수익률 뭐 총력을 다 한다고 뭐 수익률이 올라가면 누군데 총력을 다 안 하나 솔직히 그런가? 정프로도 총력을 다 하고 있잖아. 저요? 네? 다 하고 있죠. 예, 그 힘을 엉뚱한 데다. 그런데 그것도 일일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예전에는 진짜 이 펀드에서 막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그렇게 큰일 나니까. 아 그래요? 하여튼 그 내 생각에는 그 뭐 그 시점보다도 이런 데 투자하고 싶다. 아까 그 CATL 같은 거 우리 못 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CATL 아니 사실 저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주식인데 야 이건 성장성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뭐 국뽕이 취할 필요도 없잖아. 왜냐하면 그 마켓 쉐어가 지금 바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후광통 성광통 해서 그거 못 산다니까. 근데 그거 ETF 같은 거는 괜찮은 것 같고 미래 모빌리티다. 아, 괜찮은 것 같은데 야 카카오 지금 들어가기는 좀 그렇고 그잖아요. 그럴 때 한번 반응하면 알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또 장시학이니까요. 네. 이성훈 본부장님 요 정도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함께해 주셔서 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미래에셋증권의 이성훈 본부장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6월 말까지 50% 할인! 리서치 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앱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고 6월 말까지 진행되는 50% 할인 혜택도 꼭 받아가십시오.